자, 오늘은 블랙라벨 유니파이브 수동태 활용입니다. 1반은 먼저 수업을 했었는데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수동태 활용은 지난 영상에서 이제 그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이제 오늘은 수동태 활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 뭐 다른 말로 PP라고 하죠. 요런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뭐 되다 또는 뭐뭐 봤다, 뭐뭐 지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다 지다 또는 뭐 되어진다 또는 뭐 되어졌다 또는 뭐 되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조금씩은 달라지지만은 기본적인 골자 자체가 뭐예요? 무조건 되다, 그 느낌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동태는 항상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니까요. 자, 어법상 틀린 것은 밑에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a huge bald eagle nest입니다. 주어가 지금 뭐냐면은 지금 둥지예요. 둥지인데, 둥지가 has occupied 했다는 얘기는 occupy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을 차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쌤이 방금 해석했을 때 무엇을 차지하다라고 했으면 뒤에 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접속사로 끝나고 뒤에 built가 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목적어 명사가 빠져 있는 것이라서 얘는 수동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대로 생각을 해보면 수동태는 계속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를 썼는데 여기 has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has하고 과거 분사가 우리 흔히 말해서 현재 완료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완료도 지금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뭐뭐 했다, 능동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를 바꿔줄 때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has been occupied.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게 밑에 설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좀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uilt up 하는 말도 지금 occupied랑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세워졌다라고 해야 되겠죠. 많은 세대에 걸쳐서 세워졌다, 즉 점유되고 세워졌다 하는 거, 요런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 전략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다양한 수동태의 형태에 대해서 익숙해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방금 설명했던 그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세 개가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완료형 다음에 수동태를 썼다라고 하면은 have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고 그다음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를 우리는 흔히 말해서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명칭을 씁니다.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뭔가 개념 정리를 할 때는 그 말을 합쳐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have 다음에 과거 분사. 그러면은 have PP니까 이거는 뭐뭇을 했다 개념이에요. 현재 완료는 전에 한번 쌤이 얘기했지만은, 용법 네 가지를 나눠서 뭐 경험을 했니, 뭐 계속을 했니, 뭘 얘기하니, 뭐다 그렇게 있긴 하지만은, 그 중학교 때 문제를 풀때 대한 얘기고요. 지금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얘를 가지고 굳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용법을 논할 그런 건 없거든요. 특별하게 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학교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게 뭐 시험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다만, 동사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은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붙여져서 얘가 이제 been으로 바뀐 것이고, 그럼 have been 과거 분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뭐뭐 되다니까 얘네를 합쳐가지고 뭐예요? 뭐뭐 되어버렸다 또는 뭐뭐 되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어 명사를 가질 때도 있고 안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잘안 가진다, 아니 대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낫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 수동태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진행형 다음에 수동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 다음에 ing입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냥 뭐뭇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수동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동사에 과거분사가 들어갔으니 그러면 또 되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자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되자를 집어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뭐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꼬라지는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비동사하고 ing가 합쳐졌고 비동사하고 과거분사가 합쳐졌다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수동태 들어갈 때는 BPP는 그대로 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be 자체는 우리가 뭐 기존에 배웠던 현재나 과거 시제처럼 am, is나 was, were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대로 쓰고 조동사의 뜻이 조금씩은 달라지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뭐 will이라든지 뭐 can이라든지 뭐 may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must라든지 아니면 뭐 should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얘네 뜻들이 각각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할 것이다, 할수 있다, 할지도 모른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 다음에 과거 분사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가 아니라 되자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래서 될 것이다, 될수 있다, 될지도 모른다,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형태들도 수동태를 쓸수 있다 하는 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예문에도 지금 나오기는 하는데요. 하나만 지금 딱 보겠습니다. 오늘 밑에 거 설명이 있으니까. 자, after a year of hard work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난 1년이 지나고 나서 the new addition to lean building 합니다. lean building의 새로운 어떤 addition, 새로운 버전이 has 어떻게 되었더라? 어떤 새로운 어떤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완성, 누구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완성되다죠. 그래서 이 complete라는 단어가 무엇을 완성시키다인데 뒤에 명사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been completed 이렇게 해서 수동태 형태를 써줘야 된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설명할게요. 자, encourage라는 단어의 특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뒤에 명사 들어가고 뒤에 to 동사 원형이 같이 들어가요. 원래 encourage라는 단어 자체가 용기를 북돋아주다, 격려하다 이런 거잖아. 격려를 하려면 격려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격려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지가 격려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be encouraged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수동태는 동사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붙인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동태는 BPP라 그랬잖아요. 그럼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에서 이 비동사 과거분사 형태는 앞에 뭐 조동사가 되었든 뭐 현재완료 형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마지막에다가 써준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끝머리에 나와 있는 거, 여기도 지금 요렇게 끝머리에 나와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순서 자체가 조동사 다음에 완료 다음에 수동태를 쓰든지 아니면은 조동사 다음에 진행을 쓰든지 수동태를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나뉘어진다라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약간 좀 고급 영문법처럼 그런 느낌의 어떤 표현을 배울 때는요. 이게 흔히 말해서 동사의 확장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사 확장에서 제일 앞에 들어가는 거는 조동사예요. 그걸 보통 서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서법하고 그 다음에 완료 형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진행이 될 때도 있고 수동이 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보통 서법, 완료, 진행, 수동 이런 순서로 보통 동사가 확장이 많이 됩니다. 쌤, 이거랑 약간 좀 헷갈리는 건 없나요? 아, 잠깐 죄송합니다. 이 얘기 아니고 명사 확장 법칙도 사실은 좀 어떤 게 있냐면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들어가고 형용사 앞에는 부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앞에 들어가는 거는 뭐 관사나 지시사나 뭐 소유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것도 앞에서 확장될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물론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뭐 색깔, 뭐 구조, 크기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얘기를 하는데 그까지는 우리가 영어 표현에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두고, 그래서 우린 동사에 대한 얘기니까 요런 수동태까지 확장해서 쓴다라는 점 요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C번 하나만 볼게요. 자, the theory has not been discussed 합니다. 그 이론은 논의되지 않아왔대요. 그리고 따라서 논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cannot have refuted 하는데 refute라는 단어가 원래 무엇을 반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이론 자체가 누구를 반박한다라고 했을 것 같으면 뒤에 반박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는데 얘는 마침표로 끝났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박될 리가 없다. 반박되었을 리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는 some roads라 그랬으니까 도로잖아요. 도로 다음에 지금 핵심 동사가 repair인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도로라고 하는 것은 수리를 되는 거지, 아, 수리가 되는 거지, 누구를 지가 고치고 이러진 않잖아요. 뭐 만화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repaired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ave 다음에 과거분사는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have 다음에 과거분사는 100% 능동이고요.
have 다음에 been 다음에 ing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도 100% 능동이에요. 왜냐면 뭐뭐를 해오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약간 꼼수적인 해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have 다음에 been 다음에 과거분사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비동사에 pp가 있으니까 얘는 수동태가 된다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문장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풀려버리게 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칠게요. 근데 방학 기간이나 아니면 시험이 없는 한 달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제 뭐예요? 시험을 준비를 위한 어떤 일반적인 상식들을 계속 키우기의 어떤 훈련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서술형 잡기. 복잡한 형태의 수동태를 써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언급된 확장 순서에 맞춰서 동사의 형태를 올바르게 쓰도록 하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 조동사 have pp와 그 다음에 have been pp의 형태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학교 시험에서도 보면은 어순배열이나 영장 문제 얘기할 때마다 이런 구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조금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봐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 밑에 한번 가볼게요. 자, Harry는 Hagrid가 Vermont에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대. 자, 우리가 항상 명작할 때 뭐예요? 은는 다 이거부터 먼저 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Harry는 생각했다. 그러면은 뭐뭐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게 접속사 대시 되는 거지, 그죠? 뭐뭐라고 아니면은 뭐뭐라는 것을 이러면은 무조건 대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 안에서 다시 또 이제 주어 동사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Hagrid가 틀림없대요. 뭐뭐 할 수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must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must 다음에 have been이 들어가야 돼요. 왜 have been이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false라는 동사의 형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false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명사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to 동사 원형이 들어가서 이 명사를 이 동작을 하도록 강요하다, 지시 내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따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false는 해라는 건데 얘가 따르다는 해석이 되려면은 be false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must have been에 be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false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뭐 하도록 뒤에 to obey가 있죠. 그래서 복종하도록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이야기는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라라고 일단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밑에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출제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수동형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묻는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은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능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동사인지 그 자체도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또는 우리가 분사구문 들어가면 뭐뭐 하면서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능동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까부터 우리는 쭉 수동태는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경우 to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그 다음에 be에다가 ing를 쓰고 과거분사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동은 무조건 되다 지다 지다 봤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명사적 용법으로 하는 것이라면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동명사라고 했을 때는 뭐뭐 하는 것 얘는 뭐예요? 뭐뭐 되는 것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뭐뭐 하면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분사구문 들어간다 했을 때는 얘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뭐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분사구문을 쓸 때 이런 빈 같은 경우는 생략을 많이 시킬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의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핵심은 PP에 있으므로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풀이 전략 1번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 또는 목적어의 유무를 확인하자.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동사와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능수동은 주어 또는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 자, 주어 또는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한 주어라고 하는 것은 은눈으로 해석되는 진짜 주어를 얘기하는 거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아까 말했던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행위의 주체. 이걸 얘기하는 건데, 얘는 문장 전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 자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될수 있는 그 얘기.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일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for 목적격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 아까 얘기했던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적어의 유무는 우리 흔히 말해서 여기 to 동사 원형이면 to it 다음에 뒤에 짬뽕 들어가면 짬뽕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근데 to be PP에다가 여기에다가 짬뽕을 넣게 되면 좀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볼게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격이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두렵다. 네가 오늘 집에 안 올까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네가 집에 안 올까봐 두려운 거니까 집에 안 오는 게 누구야? 네가가 되는 거죠. 근데 전체 문장에서 너라고 하는 애는 목적어인데 얘가 ing로 들어가게 되면 그 ing의 의미상 주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준동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새로운 정책은 will need 필요로 할 것입니다. 면밀히 감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얘는 뭐예요? To be monitored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단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 will이나 need 같은 경우 아니면 to 같은 경우는 별로 지금 얘기를 할 만한 게 없죠. 전부 다 조동사 필요로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되는 단어가 monitor인데, 만약에 얘가 주어로 쓰였는데 모니터를 이런 식으로 to monitor, 아까 얘기했던 능동 형태로 쓰고 싶으면은 closely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 closely가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closely가 아니라 뒤에 어떤 목적어 을르를 나타낼 수 있는 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to be monitored 이런 식으로 바뀐다. 왜?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수동이고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Some people are afraid of restaurant cooks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of를 기준으로 해서 some people 하나 나왔고 restaurant cooks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몇몇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레스토랑의 요리사들이 로봇에 의해서 대체하는 겁니까? 대체되는 겁니까? 대체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체한다라는 말을 하려면 또 대체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로봇 아닙니까? 앞에 by가 있어서 안 됩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는 부사나 형용사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being replaced. 이거를 만약에 있잖아요. of 대신에 that로 바꿔버리면 레스토랑 쿡이 뭐가 되냐면은 이쪽에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eing replaced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are replaced 이렇게 주어 동사 형태로 바뀌어지는 거죠. of를 that로 바꿨을 경우.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완료 수동형에 조금 주의를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확장법칙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확장법칙으로. 자, to 부정사와 동명사의 완료 수동형은 각각 to have been PP와 having been PP이며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의 경우에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시제가 불일치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문을 하나 조금 설정해 드리면요. 여기도 지금 잘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녀는 뭐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영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내가 한번 써볼게요. 자, 보세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동사 원형만 지금 딸랑 들어가 있으면 뭐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어쨌든 보인답니다. 씀이 보인다 하는 게 눈으로 보인다가 아니라 뭔가 생각되고 판단한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뭐뭐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동사 원형이면은 지금 둘은 방금 내가 해석 어떻게 했어요? 하는 것으로 보인다 했으니까 둘다 현재형을 쓴 거예요. 그럼 이때는 시제가 일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dash로 바꿔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t seems dash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을 때 얘가 she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현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비동사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is로 가니까 둘 다 현재형으로서 시제일치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말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되게 지금 내 자세하게 설명한 거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요. 똑같이 she seems를 써놔 놓고 지금 저 얘기를 한번 써볼게요. To have been interested 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To have been interested in swimming 이렇게 하게 되면 보세요. 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뭐 했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했던 것으로 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과거 개념이겠죠. 근데 얘는 마지막 해석 어떻게 해요?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했던 것으로 보인다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불일치되는 상황이고 얘를 우리가 이제 it seems that로 바꿔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불일치이기 때문에 she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현재형의 시제 반대되는 건 누굽니까? 과거지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과거를 써야 되는데 이렇다고 head를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현재형하고 과거완료는 서로 이제 매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건너편에 슉 넘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바로 앞에 있는 놈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과거죠.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얘가 현재형이니까 얘를 과거형 바꿔야 돼서 얘를 was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시제가 불일치되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to have been 과거분사 이렇게 써줘야 된다 하는 거 아시겠죠? 물론 동명사를 가지고 장난칠 때도 having been 과거분사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건데 예문 한번 볼게요. 자, we are very pleased예요. 우리는 매우 기쁘대요. 자, to를 기준으로 가볼게요. 자, have 과거분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동이라 그랬습니다. have been 과거분사는 수동이라 그랬죠. 뒤에 목적어 있나 한번 보세요.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기쁩니다. 그러면 present라는 단어가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받은 거예요. 왜? 뒤에 목적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명성 있는 상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매우 기쁘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쁜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have been presented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제가 불일치되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the application 이 application은 has been criticized 비판받아왔대요. for 뭐 때문에 자 보세요. having developed 라고 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have하고 it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능동이라 그랬죠. 그럼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하는 어떤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명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having been developed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왜? On the basis of inappropriate intent 하니까 부적절한 의도를 토대로 해서 개발이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얘도 현재 완료인데요. 얘는 본동사기 때문에 이 앞에 has를 보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형태만 꼬라지가 현재인 거고 얘는 지금 having been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시제가 불일치된다 하는 거 그런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되게 지금 중요한 얘기들을 쭉쭉쭉쭉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잡기 한번 가볼게요. 자, 절이 목적어인 경우에 수동태 전환을 이해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1번하고 수업하면서 이거 한번 설명하고 다시는 설명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어버렸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people이 지금 주어고요. say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요까지가 지금 동사예요. 그 다음에 that에서 이렇게 물결 표시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주어 동사 형태의 뭐 완전한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people은 주어로 쓰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본동사로 다 쓰였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목적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라고 라고 해석할 때 있고 뭐뭐라는 것을 이라고 해석할 때도 있어. 맞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수동태를 어떻게 전환하느냐. 자, 이런 문장의 수동태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은 민족의 대이동이 필요합니다. 민족의 대이동. 자, 보시면 요 표 그대로 한번 보세요. People say that 주어동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People say that 주어동사. 여기 지금 중간에 과정이 하나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거를 쌤이 예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 좀 써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얼마 없기는 한데. 자, people say that 은지 likes
to drink water. 이래볼게요. 심은지가 소리 안 했다. 자, 어쨌든 얘가 지금 주어인 거고, 얘가 지금 동사인 거고, 덴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입니다. 민족의 대이동 문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민족의 대이동 할 때 첫 번째 수동태로 일단 바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지금 전체 목적어라고 했으니까 얘가 앞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덴부터 시작해서 은지, 미안하다, 빨간색. 자자자자, 은지, EJ, ETM 얘요. 자, likes to drink water 이래볼게요. 요까지가 지금 목적어 앞으로 갔으니까 전체 주어가 돼버렸습니다. 다음 동사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수동태니까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에 명사절 접속사 것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is, said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people은 어떻게 됩니까? by people이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by people은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해. 많거나 모르거나 당연하거나 그 얘기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하나 나왔어. 다음 두 번째 문장. 주어가 됐단 길어. 동사가 지금 여기 있어. 그죠? 그럼 또 민족의 대이동을 또 해줘야 돼. 그럼 여기 누구를 남기고? 가짜 주어 is를 남기고. 그죠? 그 다음에 is said 이렇게 들어가요. is said. 그 다음에 that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아 여기는 은지 써야지. 은지 likes to drink water.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얘입니다. 이게. 중간 과정 내가 지금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얘로 지금 내려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is은 지금 뭐라 그랬죠? 가짜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놈을 가지고 어떻게 좀 수동태를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은지라는 이 주어를 가지고 앞으로 빼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얘를 이제 주어로 만들어버립니다. 색깔 좀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나 지금 급 흥분했나봐. 자, 얘를 이제 주어로 바꿨어. 은지로 바꿨어. 자, 그러면 that 자리에서 주어가 빠졌지. 그럼 that에서 주어가 빠지면 뭘로 바뀌어요? that은 to로 바뀝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is said는 그대로 갑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근데 은지가 일로 빠졌어. 그럼 that은 어떻게 돼요? 얘가 to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여기도 is고 여기도 likes니까 둘 다 현재 시제야. 그러면은 시제가 일치되는 거니까 아까 말했던 동사 원형 like를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돼버린다. 이런 얘기죠. 시험에서는 이게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은 그냥 우리나라 말 퉁 하고 보여주고요. 주어진 단어 몇 개 몇 개 몇 개 이렇게 쓰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쓰느냐 이걸 쓰느냐 조건을 제시를 해요. 사실 중간 과정에서 얘를 이렇게 또 옮겨갖고 또 민족의 대이동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되는 문장을 바로 이렇게 직결할 수 있는 법은 딴 거 없습니다. 보세요. 얘는 어차피 알아서 생략이야. 근데 얘 대신에 뭐를 넣었어? 이 가주어를 넣었어. 그죠? 이 가주어를 넣었고 say를 어떻게 바꿔요?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로 바꿔요. 맞죠? 나머지 민족의 대이동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 야, 우리 앞에 거 주어 동사만 바뀔 테니까 넌 그냥 그대로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단, 여기서 이제 요렇게 바뀔 때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people say that 은지 다음에 여기다 likes를 앉으면 내가 like드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때 이제 시제가 불일치가 돼. 그러면 만약에 제일 밑에 썼을 때는 여기에 to를 기준점 잡았을 때 얘는 is인데 얘는 과거형 썼으니까 여기는 have liked 이렇게 바뀌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 지금 거기에 46페이지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잘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지금 앞부분, 그 뒷부분의 문제들까지도 지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요 문제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 그리고 뒤에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이 숙제였기 때문에 그날 빠진 학생들은 반드시 이거 다 보고 문제 풀어와야 됩니다. 1반들 아시겠죠? 2반도 당연히 요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해오시냐면 2반은 그 최소한 49페이지 정도까지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